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1083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단전 호흡, 그렇죠? 단전 호흡 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그 단전 호흡의 단전 호흡이 무엇인가를 따지기 이전에, 단전이 무엇인가, 그리고 왜 단전이라고 하느냐,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단전 호흡 해본 적도 없고, 또뭐 이런 쪽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만, 낱말, 단전이라는 낱말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낱말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이 단전은 보면 제가 조사를 해보니 세 군데가 있다.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이마 쪽에 있고 그리고 가슴 쪽에 있고 그리고 배꼽 아래에 있다. 이세 군데가 있기 때문에 세 단전이라고 한다. 위에 것을 상단전, 가운데 것을 중단전, 아래 것을 하단전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단전하고 얘기할 때는 이 하단전을 주로 얘기를 한다. 그래서 오늘 주로 하단전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글자를 보니 불글단의 밭전이에요. 어떤 밭이다는 것이에요. 네, 밭. 자, 불글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쓰죠. 네, 단풍 또는 단청이다. 뭐 단심가다 이렇게 많이 씁니다. 굵다. 그렇죠? 이것은 이제 어떤 우물의 모양이다. 우물정자. 우물정자 이렇게 되죠. 우물정자 안에 점을 찍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광산의 입구다. 광산. 자, 옛날에 이렇게 유황과 이렇게 수원의 결합체인 어떤 광물질을 그것이 약의 일종으로 쓰일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채취를 하려면 광산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 광산에 들어가는 입구다는 것이죠. 거기에 가면 이제 주사, 예, 불글주가 들어가죠. 또는 단사, 진사라고 하는데 이것을 캐기 위해서 들어가는 입구의 모양이다. 그래서 거기서 붉은 광물을 채취해낸다. 그래서 이것이 불글단이고 글자가 조금 바뀌었다. 밭은 이렇게 밭의 모양이죠. 어떤 붉은 것과 관련된 밭이다. 그렇기 때문에 밭전자를 썼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선에 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네, 옛날에 소설 제목도 단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제가 어느 사전을 보니 단이라는 것은 생명의 전기다. 이것이 있으면 불로 불사하게 되고 신선이 된다. 이런 모양이에요. 이러한 믿음으로 외단, 바카도의 뜻은 외단. 즉, 단을 만들어 먹어서 신선이 되고자 했던 것이 연단술이다는 것이에요. 어떤 이 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먹으면 이렇게 불로 불사하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만든 것이 이제 단약이다. 단약이다. 그런데 이 단약이라는 게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밖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서, 몸 내부에 단을 만들어 신선이 되려 한 것이 이제 내단이다. 안내자로 써서. 네. 이것이 이제 이 내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내단 수련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호흡법으로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전기인 단이다는 것이 있죠. 자, 그러면 이 단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세 단전의 하나인데 도가에서 배꼽 아래를 이루는 말이다. 구체적으로는 배꼽 아래 한치 다섯 푼 되는 곳으로 여기에 힘을 주면 건강과 용기를 얻는다고 한다. 국어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치 다섯 푼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세치다. 한치는 보통 9cm 얘기를 하는데 이 길이는 조금 이렇게 달라지더라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문을 보니 단전에 힘을 모아 호흡을 하면 정신이 맑아진다고 한다. 그리고 또 단전은 도가에서 말하는 상중하의 세 단전이다. 그렇죠? 삼단전이다. 상단전은 뇌, 중단전은 심장을, 하단전은 배꼽 아래를 말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단전이라고 하면 하단전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단전의 위치는 어디냐? 지금 배꼽 아래라고 했는데, 흔히 배꼽 아래 3치 정도 되는 부위에, 그 등가죽과 배의 중간, 즉, 몸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다. 잘 모르는 경우에는 배꼽 아래 3치 정도에 위치하는 어떤 피부다. 배꼽 아래 3치 정도에 있는, 피부를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단전은 몸의 안쪽에 있는 배와 등가죽 사이의 정중앙이다. 그렇죠. 우리 사람의 배와 등가죽 사이의 중앙이다. 배꼽 아래 세치가 되는 부분의 그 피부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그 중간에 있는 가상의 공간이다. 그리고 이것이 한치다, 두치다, 세치다 하는데 이 치수의 기준은 그 사람의 중지, 가운데 손가락의 마디와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사람마다 손가락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단전의 위치도 조금씩 달라진다. 이렇게 일단 사전들에서는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키피디아를 보고 또 단전을 보니까 인체의 경혈 중에서 가장 기운이 많이 모이는 세 곳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인체에
경락이나 아마 혈이 이렇게 많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모이는 세 곳이 이제 단전이다. 그것은 결국은 인간의 에너지의 중심이다. 그리고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이 있는데 보통 하단전을 지칭해서 단전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단전이라는 것은 기를 모아서 단련하면 이제 내단이 되겠죠. 어떤 역량이 내단을 만드는 체내의 부위다. 네. 이 하단전이라는 것은 내단, 약으로 만들지 못하는 몸속에서 기를 모아서 만드는 어떤 하나의 단약으로 볼수 있는 그것을 만드는 체내 부위를 단전이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밭이라는 것이에요. 밭. 우리가 밭에서 농작물을 만들듯이 이것도 기를 모아서 내부의 단약을 만드는 어떤 그런 밭이다. 공장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전이라는 것은 기로 이루어지는 단, 내단이에요. 안에서 기로 이루어진다. 내단을 만드는 밭이기 때문에 단전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결국 이것은 이제 우리 몸에 이제 여러 경락이 있는 모양인데 아래 위로 이렇게 올라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경락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허리를 두를 때 이렇게 허리를 두르는 그런 경락이 있고 그것이 그두 개가 만나는 곳, 그렇죠? 몸의 아래 위로 연결된 경락과 또 허리를 도는 경락이 교차하는 곳이 이제 배꼽 주변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곳이 이제 밭전자 모양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지점이다. 그것이 이제 하단전이다. 그래서 내단을 만들기도 하고 그것이 아래 위와 좌우를 도는 그 교차의 경락이 만나는 곳이 일종의 밭 모양이다. 그래서 밭전자를 썼다. 이렇게 되겠죠. 이제 내단이라고 몇번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안에서 만드는 어떤 단이라는 거예요. 도교 수련이나 한 방법인데 외단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외단이라는 것은 나비나 수원이나 뭐 여러 가지가 것으로 이제 단을 만드는 것이에요. 단을 짓는 것. 이것은 일종의 단약이다. 단약. 영약이라고도 하고 뭐 그런데 그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이제 오석산이다. 오석산이라는 것은 다섯 개의 광물질로 만드는 가루약이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일종의 마약인데 옛날 한때 고대 중국에서 많이 유행을 했다. 그래서 어떤 뭐 여러 가지 목적을 했겠죠. 근데 이 마약을 오석산을 먹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산발이 올라야 된다. 열이 이렇게 발산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열이 발산되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하다. 열을 발산시키기 위해서는 막 돌아다녀야 된다. 빨리 돌아다녀야 된다. 그것이 뭐냐? 산보다 우리가 흔히 산책을 한다. 산보를 한다 할 때, 이 오석산을 먹고 산발이 일어나도록 걷는 것이 산보다. 아마 이런 어원이 제가 설명을 드린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제가 책을 한권 만들 때, 거기는 이 설명을 제가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외단이다. 밖에서 약을 만들어서 어떻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데, 이 약이라는 게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오석산도 일종의 금지된 약이고, 위험한 약이다. 그래서 하는 것이 그럼 약이 아니라 내부에서 이 단을 만들자. 그것이 내단이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몸 안의 전기를 순환시켜 단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육체와 정신을 수련하고 수명을 연장하고 병을 치유하고 막 그런 효과가 있다. 그 내단을 만드는 곳이 바로 우리가 단전이다. 막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왜 단이라 하고 전이라 하느냐? 네. 영단 같은 전기가 생산되는 밭에 비유되는 신체 부분이다. 이 영단이라는 것은 단약 또는 선단이라고도 하는데 신령하고 효험 있는 어떤 약이다. 근데 좀 붉은색이 어쨌든 중심이 들어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단을 만드는 밭이기 때문에 단자가 들어가고 이렇게 밭전자가 들어갔다. 이렇게 되겠죠. 전기가 생산되는 밭에 비유되는 신체다. 이렇죠. 그래서 단을 만드는 밭이다. 막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쉬운 결론을 좀 어렵게 돌아왔습니다만 낱말을 안다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이 단을 만드는 밭이라는 것은 그래서 단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단이 무엇이냐는 것을 또 알아야 제대로 단전이라는 말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좀 낱말을 공부하다 보면 좀 돌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 그것도 여러분도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단전 호흡. 예, 단전 호흡. 우리가 흔히 저는 막 복식 호흡은 글쎄 조금 흉내 내 보려고 했는데 저잘안 됐습니다만 복식 호흡과는 좀 다른 모양이에요. 단전 호흡은 이 앞에서 말씀드린 단전 주로 하단전이죠. 단전으로 숨을 쉬는 양생 호흡법이다. 그렇죠? 음양오행의 기를 인체의 단전에 충만하게 하여
자연 속의 기와 교감을 꾀하는 정신수련법이다. 단전호흡으로 피로와 스트레스를 푼다. 단전호흡은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단전호흡을 다른 말로 기공이라고도 하는 모양이에요. 기공, 네, 기운기자, 네, 공력이다. 본디 기해단전, 기해단전은 내 공력이란 뜻으로 단전호흡을 달리 이르는 말이다. 저는 뭐 구체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낱말만 소개시켜 드립니다. 기공과 단전호흡은 뭐 같은 말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도 잘 모르는 이 단전이라는 낱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단을 생성하는 밭이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리고 막 거기에 단전에서 하는 호흡, 그것이 단전호흡이고, 다른 말로 기공이라고도 한다. 라는 사항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